장성철 공감과 논쟁정책센터 소장이 윤석열 전 총장과 처가 관련 의혹이 정리된 파일을 입수했다며 방어가 어렵겠다고 밝히자 김재원 최고위원은 아군 진영에서 수류탄이 터졌다며 입수 경위를 밝힐 것을 요구했다. 장성철 소장은 19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윤석열 X파일을 입수했다며 윤 전 총장에게 많은 기대를 걸었지만 이런 의혹을 받는 분이 국민의 선택을 받는 일은 무척 힘들겠구나 라고 고민 끝에 결론을 내렸다고 적었다. 이어 그는 윤석열 전 총장이 높은 지지율에 취해 있는 현재의 준비와 대응 수준을 보면 방어는 어렵겠다라는 생각이 든다고도 했다. 장성철 소장은 20일 한겨레 신문사를 통해 정권교체를 반드시 해야 되는데 지금 전력으로 윤석열 전 총장이 네거티브 방어가 되겠냐는 걱정에 올린 것이라며 내용은 윤석열 전 총장 외에는 절대 밝히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엄청난 논란이 일어나자 장성철 소장은 페이스북에 올린 글을 지웠지만 보수 진영 내부에서 나온 평가인 만큼 파장이 계속 일어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X파일 논란의 먼발치에서 지켜보면서 반사이익을 보겠다는 분위기다. 민주당 고위 관계자는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윤석열 전 총장이 얼마나 문제가 많은 인물인지 의혹 투성인지를 야당 내부에서도 이제 서서히 알아간다는 징표라며 X파일을 놓고 자기들끼리 싸우면 우리로선 손 안 대고 코 푸는 격이라고 했다. 다만 X파일 논란이 혹시 송영길 당 대표의 불똥을 튈까 걱정하는 기류도 있다. 송영길 대표는 지난달 25일 열린 개혁국민운동본부 주최집회에 들러 윤석열의 수많은 사건에 대한 파일을 차곡차곡 준비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김무성 전 국민의힘 의원은 윤석열 전 검찰총장 관련 의혹이 담겼다는 윤석열 X파일 논란에 대해 저와 전혀 관련 없다고 밝혔다. 자신의 보좌관 출신인 장성철 소장이 X파일 폭로 이후 일각에서 김무성 전 의원의 배후설이 제기되자 이를 부인한 것이다. 김무성 전 의원은 장성철 소장은 지난 2018년 3월 의원실을 떠나 평론가의 길을 걷게 된 이후 서로 안내 없이 저 역시 TV를 통해 소식을 접하고 있다며 이번 건은 저와 관계가 없으니 오해와 비난이 없으시길 바란다고 선을 그었다. 장성철 소장도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김무성 전 대표와는 2018년 3월 제가 보좌관을 그만둔 후 교류가 없다며 연관시키지 말아달라고 부탁했다. 윤 전 총장의 이상록 대변인은 언론을 통해 X파일이 실체가 있는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이번 건에는 대응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윤석열 전 총장 측은 X파일 의혹에 대해 대응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대권 도전 시기에 대해서는 당초에 계획했던 6월 말 물결표 7월 초 시기로 조율 중이라며 그 날짜에 크게 벗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